귀염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염 모닝노트입니다. 서상경 팀장 모시고 시장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은 연기되는 겁니까? 트럼프 혼자 연기하라고 하세요. 그게 지금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 통과해야 돼요. 의회에서 상원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되겠네요. 예. 네. 네. 왜 그따위 짓을 했을까요? 지고 있으니까 판을 흔들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좀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는 로저스톤이 있어. 그렇죠. 예. 네. 새로 지금 이번에 캠프에 여기 그 이제 서면 받고 맞습니다. 합류한 사람. 네. 그 아주 꼴통이더구만. 맞아요. 네. 뭐 내가 저기 직접적으로 인신 공격을 하는 거 아닌데 나보다 더 꼴통인 것 같아. 저보다도 더. 나는 뭐 일단 하나씩 좀 봅시다. 근데 이제 그 다우는 좀 밀렸지만 나스닥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 쪽에서 뭔가 좀 더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유럽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의 2분기 그 GDP 성장률이 -10.1%. 그러니까 예상치로 좀 하이하긴 했지만 뭐 예상돼 있던 부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닥스 지수가 3.45% 급락. 그다음에 유로스톡 전체도 보면 뭐 2.79% 하락.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망가졌습니다. 거기다가 뭐가 또 있었냐면 그 미국의 GDP 성장률 자체가 이런 식으로 32.9%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긴 했지만 이거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망했죠 미국이. 근데 전년 대비로 보면 9.5% 감소, 그죠?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 특히나 그 GDP 성장률 GDP 안에 이제 포함되는 4대 지수 중에 개인 소비 지출 이게 34.6% 급감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25.1%를 감소시켰어요. 네. 거기다가 민간 투자가 9.4%를 감소시켰고 이 두 가지만 보니까 거의 뭐 무지무지 많이 이제 감소를 시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전 분기 대비잖아요. 그렇죠. 전년 대비로도 뭐 9.5% 감소. 아, 그럼 뭐 코로나19의 그 타격이 상당히 있었네. 네. 뭐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 국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의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이렇게 급감을 했다는 뜻은 향후에 대미 수출이 더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더 문제는 이거죠. 기업 고정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년 대비 8.8% 감소했던 거. 이런 것들 때 물론 이제 정부 지출은 돈 풀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좀 증가를 했고 수출도 여전히 뭐 괜찮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았지만 나머지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부진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걸 보니까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지난주에 142만 2천 건 그랬는데 뭐 이거보다 더 높아진 143만 4천 건. 시장 예상치가 138만 8천 건이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증가를 한 거잖아요. 고용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경기 회복 둔화가 시작됐다. 그다음에 고용 회복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거다. 그 말 나오면서 어제 그저께죠. 어저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축소했었던 그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경기 쪽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밀렸었죠. 대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마감 후에 주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위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걔네들 위주로 올라버렸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알파벳 아마존, 뭐 애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졌던 퀄컴, 화웨이와 이제 합의를 보면서 잘 나왔고, 그다음에 쿼버, 이게 5G 애플 관련 주 중에 하나인 5G 관련된 쿼버도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페이팔 잘 나왔고, 뭐 PNG라든지, 그다음에 UPS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위주로만 강세를 좀 보였고 거기다가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또 반등을 주면서 나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3에서 플러스 0.4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1%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건 JP모건이나 웰스파고나 은행지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만 이렇게 상승폭을 좀 그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위아래로 계속 흔들렸어요. 빠진 다음에. 그러니까 지수가 좀 왜곡돼 있고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낙관적이었던 건 아니었죠. 그 대형 기술주들 청문회 다음에 뭐 커멘트도 나온 거 없어요? 청문회 내용들 보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잘하겠다. 뭐 그다음에 뭐 경쟁업체들 인수한 거 그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인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하는데 의회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30년 전에 철도 산업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철도 산업에 대한 철도 산업이 문제였던 게 얘네들이 자기가 이제 자기네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애들은 뭐 철도 요금을 좀 싸게 해주고 화주나 이런 쪽에서 네, 자기한테 별로 안 좋아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들한테 그 비용은 상당히 높여버리는 이런 차별화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독점 금지법과 관련된 게 논의가 됐었고 그 뒤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 의회에서도 그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는 시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영향은 뭐 잠시간의 움직임. 그래서 사실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한 1%씩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철도 때도 보면 이제 1920년 30년 지나가면서 이제 철도 회사들 간의 M&A가 굉장히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거의 독점화되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술주도 마찬가지죠. 뭐 돈 벌은 거 가지고 계속해서 M&A 이렇게 해 오면서 독점이 돼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맞아. 찢을 수도 없고 확 찢어 버려야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죠. 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네. 이 아마존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온라인에서 주문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맞아요.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하죠.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존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시장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닝을 비트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아마존 주식의 어닝을 좀 이끌고 주식 시장을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게 AWS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은 어닝을 미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어닝 비트이지 뭐 향후에 계속적으로 증가할 여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정도.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데이터 센터 쪽인데 그렇죠. 근데 그쪽은 이제 미스해버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서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도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죠.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이 초반만 해도 한 6% 정도 상승을 하다가 지금 상승분을 조금은 줄이는 아무튼 최근에 그 미국 쪽의 대형 기술주들 그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일단은 남반은 잘 나와.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은 꽝이야. 별로. 예, 그런 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은 잠시 후에 얘기할 게 있으니까 남겨놓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아져야죠.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경우는 저거죠. 얘네들의 역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했어요. 아, 매출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이. 그래 물론 이제 그걸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높아지죠. 그것도 코로나 여파예요? 뭐 그것도 좀 있죠. 왜냐면은 그 알파벳 같은 경우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 같은 경우가 광고 수익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여행업체들이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광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고 반면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매출이 잘 나왔어요. 이제 뭐 전반적으로 광고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예상보다 잘 나오니까 지금 현재 6%. 어쨌든 그 난리를 치고서도 선방을 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 정도 상승을 하다가 6%까지 상승분을 줄였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애플이 문제입니다.
자, 애플 실적 잘 나왔어요. 특히 아이폰, 아이패드 뭐 다 증가를 하면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실업 추가 실업급여 돈이 갑자기 공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샀다라는 말들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혹시나 일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에서 애플은 향후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합니다. 아니 그 돈 받아가지고 아이폰을 사는 건 좀 주당 60만 원씩 70만 원씩 더 들어오거든요. 안 먹어? 먹어야지. 아니 그 원래 좀 들어오는 게 있었고 예, 그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했잖아. 그런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애플이 지금 이제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5% 정도 상승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의 주식 분할. 아. 주식 분할 4대 1로 해버립니다. 4대 1.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분들이 미국 주식 잘 몰라서 액면 분할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미국 주식은 액면가가 없어요. 무액면이죠. 예,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탁 스플릿 하는 거야. 그렇죠. 얘네들은 주식 분리로 주식 분할로 주식 이제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죠. 그게 정확한 거죠. 액면 분할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야. 10년 만에 처음으로 옳은 소리를 한번 했네. 아, 장난 아니죠, 제가. 근데 이제 애플이 지난 2014년도였을 겁니다. 2014년도에 그때 당시 6월 달인가 그때 그 주식 분할을 하거든요. 7대 1로. 그때 그 애플이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뭐 4월 달 5월 초에 이제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그 마진율이 떨어진 거죠.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알파벳처럼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그때 꺾입니다. 그때부터 애플이 폭락하기 시작하죠. 폭락을 맞아요. 막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애플이 갑자기 7대 1 주식 분할을 발표를 하고 그 주주 배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이상했던 게 보통 10대 1, 5대 1로 하는데 7대 1로 분할했던 게 그 다우지수 있지 않습니까? 다우지수 편입을 위해서 중간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말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특이하게 7대 1로 분할을 했었고 그러니까 원래 사실 미국은 팔찌법을 쓰거든. 그렇죠. 예, 팔찌 그 관행적으로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팔찌법을 쓰는데 걔들 왜 쓰는지 잘 아직 이해를 좀 못하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7대 1로 나누면 다우지수는 가격 그 산정이잖아요.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중간 가격이 그 한 70불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7대 1로 했던 거죠. 자, 우리가 시간이 좀 흘러갔으니까 우리 시장은 오늘 저기 방금 전에 말씀 다 했잖아요. 예, GDP 성장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개선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내면을 좀 까보면 그렇게 낙관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환호하면서 급등을 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짜증내는 줄 알고. 제가요? 감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